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백세교실 백고빌딩 체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고빌딩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요, 네, 이렇게 생긴 백고빌딩기 도구가 없으신 분은 집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좀 딱딱해서 잘 부러지지 않고 내가 썼을 때 튼튼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효자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져치기만 하셔도 되니까 어떤 도구에 매이지 않고 내 장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장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나서 내 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위아래를 흔들흔들 몸을 그냥 흔들어주세요. 위아래로 진동을 주면 온몸이 다 자극이 됩니다. 가벼워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온몸에 다 자극이 되니까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자극되는 온몸 진동하시고 자, 어깨도 흔들흔들 앞뒤 좌우로 흔들흔들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어깨 넓이 다리 하시고요. 발끝은 살짝 안쪽으로 당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안짱 다리를 해서 내 몸 안에서 기운이 흐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전치기를 할 텐데요. 주먹을 쥐고 단전치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손을 펴서 단전치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전치기 하실 때 내 팔의 힘으로 아랫배를 두드리게 되면요. 팔이 아프잖아요. 자,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력을 이용하면 돼요. 팔을 옆으로 했다가 힘을 빼면 툭! 아래를 칩니다. 올렸다가 힘을 툭 빼세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내 다리를 치게 되죠. 요런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팔을 앞으로 해서 힘을 툭 빼시면 이렇게 살짝 내 몸 쪽으로 당겨 오셔야 되겠죠. 앞으로 쭉 뻗었다가 툭 힘을 빼시면 아랫배를 치게 되니까 요런 그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반동을 주시면서 이 리듬, 내려가는 리듬일 때 툭툭 치시면 돼요. 아랫배 단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지금은 30번만 했지만요, 요거 하실 때 하루에 1000번, 한 15분 정도 두들기시면 돼요. 시계 딱 보시고, 아, 한 15분 정도 됐다. 그러면 한 1000번 정도 친 거거든요. 매일매일 1000번만 치시면 다른 운동 안 하시고, 네, 그냥 생활만 하셔도요,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정도로 단전치기가 정말로 좋은 운동입니다. 뭐,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시면 주먹으로 두들기셔도 되니까 아랫배를 잘 풀어주시는 거 이거 중요해요. 오죽하면 우리가 배꼽빌링이 나왔겠어요? 뾰족하면 뾰족 뭉툭 뾰족한 곳 네, 여기를 가지고 꾹꾹꾹 아랫배를 눌러주는 거예요. 꾹꾹꾹꾹 눌러만 줘도 내 아랫배가 어떻게 될까요? 소장이 있는 곳인데 소장이 자극이 돼요. 이쪽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따뜻한 피가 온몸으로 돌게 되면 몸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면역력은 5배가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장을 자극시키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두들겨주시고, 장 운동시켜주시고, 배꼽빌링 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장을 늘 말랑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운동을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배가 있죠? 배를 쭉 잡아당겨보세요. 잡아당겼다가 빵빵하게 만들어요. 다시 잡아당기고 빵빵하게 만들고 자, 이게 장운동입니다. 내가 얘를 끄집어내서 흔들어서 운동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압력을 쫙 줄였다가 또 이렇게 높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장을 풀렸다가 딱 조이겠다가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쫙 잡아당기는 거예요. 배를 쭉 잡아당겨요. 배를 등쪽으로 막 이렇게 꾹 누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잡아당기시고 배를 빵빵하게 앞으로 미시고 또 잡아당기고 밀고 잡아당기고 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을 가볍게 아랫배에 당기시고 쭉 잡아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요렇게 하나 밀고 웬만하면 아랫배만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둘 밀고 셋 밀고 넷 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바로 하시고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팔을 살짝 벌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저는 움직일 때도 간혹 이렇게 장운동을 합니다. 특히나 지하철 기다리거나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장운동을 해요. 별로 많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네, 그럴 때 장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해주시면 돼요. 시간 내서 해주시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틈틈이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건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저는 네, 요 지팡이 모양을 가지고 또 배꼽힐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발 벌리시고 아랫배 자, 오늘은 바로 아랫배 소장 꾹꾹꾹 눌러서 배꼽힐링을 해주십니다. 자, 뭔가 드시고 하시면요. 식사하시고 바로 하시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인지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한 2시간 후 식사 전이 가장 운동하기 좋죠. 너무 배가 빵빵하면 특히나 우리는 배꼽힐링은요 장을 계속 자극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시거나 좀 있다가 혹은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랫배 꾹꾹꾹 자 우리 아랫배가 이렇게 넓어요. 그죠? 소장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7m, 6m, 7m 이렇게 길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꼬불꼬불 그리고 대장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전체적으로 다 자극을 할게요. 오늘은 배꼽 아래쪽을 많이 자극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구를 만지실 때 꼭 누르는 곳 바로 가까이 한번 잡고 그다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잡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가까이 잡아주시면 좋은데 멀리 잡으시면 배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잡아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펌핑 먼저 1수 배꼽힐링 1수입니다. 정면에서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정면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방향 틀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정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힐링 1수 정면 보고 배꼽 힐링입니다. 배꼽 아래쪽 소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방광과 생식기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고관절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모든 이 배꼽 아래쪽을 이렇게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을 누르면요, 뇌가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은 뇌와 직통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배와 뇌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장이 탈이 납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거나 바로 장이 탈이 나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다이렉트로 직통 연결되어 있다.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수 오른쪽으로 틀어서 네, 오른쪽 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을 꼭 틀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방향 안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왼쪽으로. 왼쪽에 대고 또 펌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자, 어느 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내 건강에도 효과적인가? 네, 이렇게 여기저기 방법을 찾는 거니까 어떤 게 맞다라고 공식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 살아보니까 정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 바로 하시고. 호흡 편안하게 숨들이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아까와 똑같이 오늘은 배꼽 아래쪽만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 가까이로 잡고 아랫배 배꼽 밀림. 저는 오늘 가스가 좀 찼어요. 아침부터 좀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배 가스가 좀 찬 것이 느껴서 좀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답답해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장의 상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 상태를 잘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다 꾸꾸꾸 펌핑 해주십니다. 앉아서 하는 건 배꼽 밀링 4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왼쪽도 펌핑해 주겠습니다. 펌핑하면서 찾는 거예요. 불편한 곳. 잘 느끼시면서 아, 나 여기 좀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고 꾹 눌러주시고 후 내쉬면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 자,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도구를 흔들어 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이 위쪽이 아래쪽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자극이 가는가 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쪽이 좀 풀어졌나 싶으면 아래쪽이 조금 더 불편한데 하시면 또 아래쪽이 또 되고 또 펌핑 가볍게 하시고 꾹 누르시고 숨 내쉬면서 후 한 번 더 안쪽으로 꾹 누르시고 유지하십니다. 네, 또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한 번 더 풀어주세요. 뭉치고 답답하고 아픈 곳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세요. 후. 네, 흔들거나 펌핑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시면요 그냥 꾹 누르기만 하셔도 됩니다. 1분 정도 꾹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면요 꾹 누르기만 하세요. 누르기만 하셔도 그쪽이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면서 뭉쳤던 것이 말랑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배로 자, 도구를 살짝 내려놓고요 아랫배를 다시 한 번 더 쓸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배꼽 밀링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강력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장을 복부 쪽에 어떤 그 국소적인 부분을 꾹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운동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굉장히 피로감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누워서 해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시고 도구를 가지고 또 배꼽 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배꼽 아래 소장 위주로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나는 위쪽 오른쪽 간이 좀 불편한 것 같아 왼쪽 위장이 불편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체크하시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소장에 집중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소장 펌핑. 호흡은 늘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하십니다.
제가 늘쓰는 멘트가 똑같죠.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하셔라 라는 거, 억지로 하시지 마셔라.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꾹꾹꾹 눌러서 자극되는 부분에 후 내쉬면서 후 누르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한 번 더 후 누르시고.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편안하게 이완하십니다. 얼굴에도 힘을 다 빼시고 어깨에도 힘을 빼고 팔, 가슴, 단전에도 힘을 뺍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도 다 힘을 뺍니다. 숨들이 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대자연의 소원 위에서 초록색 잔디가 쫙 펼쳐진 넓은 벌판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행복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쁘거나 즐거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자체가 나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눈 살짝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깍지 하시고 위아래로 쭉. 네, 잡으면 살랑살랑 쭉 위아래로 쭉쭉 몸을 늘리시고. 아, 좋다. 팔을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십니다.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십니다. 바로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손으로 깍지를 해서 내 무릎 아래쪽을 잡아서 가슴 쪽으로 쭉 잡아당기세요. 바로 반대 반대 쭉 잡아당기시고 바로 다시 반대 잡아당기시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바로 반대 잡아당기고 고개 들고. 네, 좋습니다. 천천히 목을 돌려서 네, 자리를 앉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도 좀 편안해지셨나요? 자, 한번 편안한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내쉬는 숨이 길어졌는데도 불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오늘도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